강민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트위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트위터 측이 머스크를 이사회의 일원으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2024년까지 만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있는 임기 동안은 트위터의 지분을 14.9%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전날 27%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며 마감했습니다. 2% 넘게 뛰면서 $50 선 돌파했고요. $50 98센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증권사 웨드부시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웨드부시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또 12개월 목표 주가도 주당 $105에서 $91로 크게 낮췄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 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웨드부시가 놀라운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의미 있는 방향성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재는 미래에 대한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여기에 따라 역시나 이틀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4.5% 이상 급락하며 마쳤고요. $84 12센트 선에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퍼스트 솔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퍼스트 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는데요. 기존 중립에서 언더퍼폼까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퍼스트 솔라가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이 가격 결정력을 주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 역시 낮춰 잡았는데요. 기존 $76 50센트에서 $65 50센트 선까지 목표 주가도 하향을 했습니다. 퍼스트 솔라 역시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4% 이상 하락하면서 $80 33센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로렌입니다. 웰스파고가 이번에 비중 확대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서 중소형 소매업체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패션 전망 자체가 어둡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의류 소매업체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섹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소비자 지출이 최근 축소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랄프 로렌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역시 주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8% 넘게 떨어지면서 $110 63센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자세한 상황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과 경기 둔화 우려 부분이 다시 부각되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연준 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 우려로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꾸준한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면서 더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하락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 나왔고요.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며 2.54%까지 지금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19년 3월 이후 최고치인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 단기 금리 상승은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로 신용 팽창, 즉 신용 경색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3월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투자 심리 역시 좀 불안 심리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미국, 유럽 양시장 모두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으로 미국 투자 심리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유럽 역시 변동성이 전일 대비 8% 상승한 29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선을 하회해야 위험자산 선호라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역시 위험 선호 중립 구간에 좀 상단에 위치했지만 지금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요. 한국 수출 경합주에는 좀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지금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연준이 긴축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좀 맞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와 관련해서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을 보이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2% 하락한 100일을 좀 기록을 했고요. 공급 우려로 여전히 100불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우호국 48국에 대해 수출 제한을 좀 시사를 하였습니다. 한국도 포함이 되고요. 한국 지수에 좀 의미가 있는 주요 ETF와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이상 급락을 하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도 4% 이상 하락하였고 엔비디아도 5%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었던 테슬라 역시 4% 이상 하락을 하였고요. 미 전기차 ETF도 3.9% 하락, 2차전지 ETF도 한 3.5%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MSCI 코리아 ETF도 금일은 1.6% 하락을 하였고요. 패시브 자금 동향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1.6%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초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0.59% 하락을 하였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 중 지금 가장 저평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MSCI 선행 P 기준으로 한 9.5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 한국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1.7%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일본 5.8%, 대만 3.5% 대비 상당히 낮은 최하위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지금 외국인의 강한 수급을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23년은 전망치가 좀 다시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차전지, 소재, 게임주들을 좀 제외하고는 최근 상승한 정보의 자액실현 물량이 나오며 답답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인플레 및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역시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좀 차분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글로벌 마감 동향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내장 영향까지 예상해봤습니다. 저는 강민정이었습니다.